공원에 모여서 앨범을 보고 있는 아이들. 자신이 태어났을 적 사진을 같이 보면서 즐거워하는데요. 친구도 사진을 보여주지만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난 사진입니다. 친구들은 왜 태어났을 때 사진이 없냐고 하면서 진구가 너무 못나서 부모님이 사진을 남기기 싫었나 보다고 하죠. 진구는 집으로 달려와서 태어났을 때 사진을 찾으려고 하지만 공부는 안 하고 놀러 다니기만 한다면서 심하게 꾸중을 듣고 그 후 자신은 친아들이 아닌 것 같다며 집을 나간다고 합니다. 태어난 뒤로 한 달 동안이나 사진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면서 말이죠. 집을 나와서 하염없이 혼자 걷는 진구. 그리고 자신은 혼자뿐이라면서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도라에몽이 걱정돼서 찾아왔지만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진구. 도라에몽은 그렇게 의심이 된다면 타임머신으로 확인하러 가자고 하죠. 자신이 태어난 날로 온 진구는 집안을 살펴보는데 아기가 태어날 거란 소식에 기뻐서 신이 난 아빠. 조금 있으면 출산한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게에 들러 아기의 사진을 담을 카메라도 사죠. 분만실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아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빠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는데요. 부인에게 아기 낳느라 수고했다고 다정하게 말하고 태어난 아들을 보며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사진기로 태어났을 때 모습도 찍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뭘로 할 거냐는 엄마의 질문에 저 밖에 있는 강가의 벚나무처럼 진솔하고 굳세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진구라고 지었다고 하죠. 그 후 아빠는 진구의 이름에 영감을 준 벚나무를 찍으러 갔다가 그만 균형을 잃고 떨어지고 사진기는 강에 빠져버리는데 사진기는 건져냈지만 이미 물에 다 젖어서 필름을 못쓰게 돼버리고 아빠는 진구의 사진을 남기지 못했다면서 자책합니다. 그렇게 진구는 모든 오해를 풀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데요. 엄마 아빠는 진구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돼서 진구를 찾으러 오고 진구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 후 아빠는 진구가 태어났던 날 일들을 말해주고 엄마는 웬 앨범을 진구에게 건네주는데 사진 대신 아빠가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이었죠. 진구는 이 그림을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합니다. 엄마는 진구가 노는 걸 조금 좋아하긴 하지만 옆에 있어주는 사실만으로 너무 행복하다고 하죠. 어렸을 적 부모님한테 심하게 혼났을 땐 내가 주워온 자식인가 하고 생각했지만 커서 생각해보니 다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